눈 내린 전설을 우리 레아.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빠밤, 와뻐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이로그의 날이에요. 오늘 원호가 또 브라질리아 왁싱, 제가 보기에는 이 털 뽑는데 좀 재미를 들린 것 같은데 민수만 불러서 둘이 가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 친구를 좀 놀려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추궁한 결과 저도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벤트에 나를 빼놓고 가다니, 내가 빠지면 파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원호와 함께, 민수와 함께 우리 백두산 부대 정기를 모아서 원호의 털을 뽑는 것을 또 지켜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원호를 위하여. 오늘의 저의 향을 책임질 향수입니다. 향수 이름은 좋은 향입니다. 일단은 뭐 여기 도착을 했고요. 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거룩한 일에 또 함께 하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동생을 또 못 볼 꿈까지 보게 되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방금 꿀딱 벗은 원호의 모습을 보셨고요.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네. 너 지금 보여줘, 괜찮은 거야? 망사 바지 노 팬티야 지금. 이거 잘못 찍으면 난리 난다. 이게 잔치가 아니야. 오늘 내가 늘 말했잖아. 너희들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무조건 이런 이벤트는 잔치야. 민수 씨는 딱히 생각 없으신가요? 아, 저는 진짜 1도 생각이 없고요. 잔치에 초대해 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잔치를 좋아하지 않아서. 형 편집하긴 할 건데 근데 여기 최대한 안 나오게. 아, 그럼요. 미안해, 나 촬영 그 각도 좀 볼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쓰지 그렇지, 못해. 그렇지. 현재 수 치고 있습니다, 가위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선생님, 지금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을 거잖아요, 여기. 지금 이쪽에 털 양이. 아니, 질문이. 털 양이 그 어떤 편인지 좀. 털 양이 많으신 편이십니다. 그쵸. 역시. 원호는 눈물 맺힌 것 같은데? 수치심과 모멸감. 지금 제가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현재 원호는 셋이. 셋이. 네. 아니야, 평정심. 너 경험자야. 경험자야, 경험자야. 아니야, 이번엔 좀 무던히 받아보자, 웃으면서. 웃어볼까요? 좋아요. 이거 이 부분 프롤로그. 적응이 안 되네, 진짜. 감동적이다 진짜. 방금 우측 기둥 쪽 뽑혔고요. 이제 좌측에서 이제 기둥까지 들어갑니다. 아프죠? 따가! 아,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진짜. 아! 진짜. 어떠세요? 네? 자, 일단은 사타구니 쪽이랑 그 위쪽. 흥행원이 보는 거 같아. 네. 이게 방심하면은 아무래도 생리적으로 반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것 같습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됐다. 네. 진짜 소리 안 들리려고 했는데 진짜. 이 부분이 프롤로그다. 한 번 더. 참아요. 이번엔 참아보자 그냥. 한번 참아봐. 웃어봐. 눈 딱 걸뜨고. 그치. 응, 그치. 노래라도 하나 불러보실래요? 높은 산 깊은 걸 정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설을 우리 내야! 와, 공중화 예고편이야. 아니, 프롤로그가 자꾸 바뀌는데 이거 프롤로그를 써주세요. 지금 불알. 아이고. 죄송해요. 아, 여기까지는 이제 큰 부분 저기 했고 이제 약간 회음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업 진척 정도는 퍼센트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된 걸까요? N얼부위 빼고 90%. 하지만 N얼부위가 이제 이 고통의 최소 40%는 차지한다는 거. 아 진짜로? 아 거의 그렇게 아파? 지금 잔털 부분에 뭐 하는 거예요? 크다. 아 근데 이게 내 원래 꿈꾸던 그림이 옆에 지금 침대 있잖아. 네. 코팅 딱 치고. 네 저기 딱 이주가 있고 목소리만 공유하는. 진짜 이렇게. 시술 장면을 찍을 순 없으니까. 아니 그쪽 시술은 은별이가 직접 해야죠. 어. 네. 아 여기구나. 꼭 만호구님이. 아, 오케이. 왜 현석이가 하면 안 됩니까? 아, 그래도 그 마로군님이 저랑 좀 더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마로군과 야추 공감대가 이미 있다. 아, 그죠. 이미 그것도 있고 그쵸, 네. 가장 오래된 편집자이셔서.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로군이 해야겠네요. 네, 마로군, 네. 잠깐 네. 진짜. 원호 이번에 부엌했거든요. 간절하게 마로님이 해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물음표. 왜? 왜요? 왜? 제가 뭘 잘못했기에? 예전에 경험이 있으니래요. 그거 자포콘이 했어요. 결국 두 명이 보는 겁니다. 허크. 애널부위는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어, 네. 어떤 자세가 있나요? 고양이 자세랑 준비. 아, 그럼 고양이 자세. 고양이 자세가 제가 고르는 건가요? 아니야, 너가 고르는 게 아니야. 고양이 자세로 가죠. 오 지금 나 절묘해. 아 선생님 마음에 안 드니까. 민수 씨 요 카메라 각도 한번 봐주세요. 이거 진짜 개쩔어요 지금. 마루군. 자 지금 애들 들어옵니다. 행복한 표정 생각. 선생님 고양이 자세가 좀 더 편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반대의 자세가 더 편한 거예요? 아 원래는요? 원래 아니 선생님 아. 오늘 진짜 제가 좀 미친 것 같은 게 이게 되게 재밌는 콘텐츠잖아요. 다음에 은별이랑 이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가족이긴 해. 그 둘만 괜찮으면 아... 다 같이 있을 때 반응이 어... 아, 이 공간에요? 예. 아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네. 봐요.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못 찍었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되게 만족스러운 얼굴 거 봐. 아, 이제 안 나오게 제가 찍어드릴게요. 상체만 나오게 할게요. 어때요? 귀엽다 진짜. 그럼 깨끗해진 원호의 마지막 브라질리언 워킹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다면? 없고요. 아, 좀 농담이고 대운하긴 합니다. 예, 네, 뭔가 왜 이래 왜 이래? 뭔데 무슨 왜? 양말을 신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마찰이 생기잖아. 뜨끈하게 그냥. 한 번씩은 저는 하는 거 추천합니다. 참을만 해요. 참을만 하다고요? 네. 참을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좋아요, 구독 이런 거라 좀. 아, 예. 네. 좋아요. 구독. 아, 이걸 원래 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미수 씨 여기 엄지손가락 하나 찍어보세요. 엄지요? 네. 네 이거 방금 계약하신 거예요. 뭐예요? 혼자 몰래 털 뽑으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마라님은 할 생각이 없나요? 아 저는 뭐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여기 검지랑 찍어주세요. 절대 혼자 하는 거 없어요. 자 우리는 도원결의 한 거예요. 네. 왁싱 할 때 절대 그냥 하지 않습니다. 네.